안녕하세요. 혼자 등산을 즐기는 혼등러 모포마입니다. 이곳은 전남 고흥의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파령산입니다. 오늘 두 번 인사드리네요. 남해 금산 방금 갔다가 지금 여기로 바로 넘어온 거예요. 1일 2 국립공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스는 파령산 자동차 야영장에서 출발하여 제1봉인 유영봉에 오른 후 앞릉 구간을 타고 제2봉부터 8봉까지 순서대로 송주봉, 생황봉, 사자봉, 오로봉, 두류봉, 칠성봉을 지나 마지막 적치봉까지 총 8개의 봉을 넘어 탑재 방향으로 원점 회귀하는 코스로 총 거리 6km, 소요시간 약 4시간, 난이도는 중상 정도의 코스입니다. 중간 앞릉 구간만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어렵지 않은 무난한 코스이지만 앞릉 구간 때문에 중상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총 8개의 봉을 넘으며 계속되는 이 구간의 경치가 정말 아름답기 때문에 험난한 앞릉 길도 즐겁게 오를 수 있었습니다. 아이 미친놈아, 아이고 도마야 미친놈아. 파령산은 대중교통으로 가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자차 또는 산악회버스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자차 이용 시 파령산 자동차 야영장 주차장을 검색하시면 등산로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주차장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저 산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 일단 야영장 쪽으로, 주차장에서 야영장 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여기네. 야영장 안으로 끝까지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게 뭔가 했더니 저기 1봉부터 쭉 있는 거구나. 1봉부터 7봉, 8봉까지. 그러니까 1봉이 유영봉, 2봉이 성주봉, 3봉 생황봉, 사자봉, 오로봉, 두류봉, 칠성봉, 적치봉. 여기서 첫 번째 봉, 제1봉인 유영봉까지는 1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하고요. 아, 눈이 소복소복 쌓여 있어서 너무 좋네요. 소복소복.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눈꽃산행을 파령산에서, 방금 전까지 남해 금산에 있다가 왔는데 거기랑 완전 다른 눈꽃 세상이 신기하네요. 눈에 덮여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 길이 막 그렇게 험한 길은 아닌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돌계단이 잘 되어 있어요. 네. 경사도도 무난 인사. 이 햇빛 비치는 이 눈 쌓인 길이 너무 이쁘네. 가끔씩 바람 불면 이렇게 눈이 확 떨어지면서 더 이쁜데 찰나의 순간을 계속 놓치네. 마지막 여기는 조금 가파르려나? 가팔라 보이는데? 괜찮 괜찮. 오늘 오전에 갔다 온 등산은 뭐 산도 아니어서 어떤 체력 소모가 거의 없는 상태라서 괜찮아요. 단지 이제 수면 부족이 조금 문제일 뿐. 눈상이 남는 구간이 쉽지 않구만. 그래, 여기 앞릉 구간 많은 산이었지. 그걸 깜빡하고, 아이고, 눈상했다고 좋아하고 있었나. 제1봉 유영봉 하사 사사. 55분 걸렸네요. 이 뒤에 바다가 지리네. 눈 덮인 설산과. 아, 저기로 올라가야 돼. 일단 한 중앙까지 가보고 안 되면 오늘 돌아가야 될 것 같아. 너무 위험해. 여기서 유영봉까지만 올라오면
사실상 이제 올라올 건 다 올라와서 암릉 타는 거거든요. 암릉 타고 이렇게 내려가면 돼요. 이제 암릉이 이제 눈이 쌓여가지고 그래도 갑니다. 정포마니까요. 내가 서울에서 여기까지 남해 금산까지 5시간을 와서 거기서 다시 1시간 40분을 여기로 왔는데 맛이라도 보고 가야지. 시작인가요? 아, 이 철판이라 되게 미끄럽지는 않구나. 야, 씨, 이게 사다리지. 그런데도 여기 발자국 엄청 많은 거 보니까 눈 쌓였을 때 사람들 엄청 많이 왔다 갔네요. 눈이 다 젖을 정도로. 아, 이 올라가는 길 예술이다, 진짜. 이렇게 올라가는 길에 이게 이 파릉산 조망의 시작인가? 조금 무섭긴 하네. 아찔아찔. 1봉에서 2봉까지 금방 오네요. 등산 출발하고부터는 1시간 20분 됐으니까 찍고 하는 시간 아마 15분? 제 2봉 뷰를 보시죠. 자, 기념사진 한번 받고 빨리 넘어가자. 아, 이런 계단, 아니, 이런 사다리를 계속 타는 거구만. 포메. 야, 포마야, 생각 잘해라.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 늦었어, 씨. 늦었다고, 씨. 와, 숨어 있어서 못 찾을 뻔했어. 여기 숨어 있습니다, 3봉. 그래, 늘 항상 산을 탈 때는 늘 의심하는 자세로 타야 돼. 제 3봉. 야, 근데 3봉 경치 좋다. 이게 뒤쪽까지 보이기 시작하면서. 바다도 잘 보여. 낮은 산들도 잘 보이고. 자, 여기도 한 방 받고 빨리 넘어갑시다. 사봉으로 갑니. 다 사봉. 또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봉과 봉 사이의 간격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난이도나 경사도도 비슷하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네, 오랜만에 또 아찔한 추억. 좋네. 제 4봉. 흥짜! 5봉, 6봉. 있겠지, 더. 아, 여기도 좋네. 이걸 계속 보면서 가는 맛이 있는 그런 산이구나. 야, 씨. 5봉은 바로 앞이야. 여기는 1분 만에 가겠다.
2번. 5번. 5봉은 4봉이랑 조망이 똑같아서 조망은 패스하고 6봉이 좀 머네. 오케이 갑시다. 아이 미친놈아, 아이고 포마야 미친놈아. 눈이 이렇게 쌓였는데 여기를 어떻게 간다고. 6봉이 제일 빡셉니다. 6봉이 제일 빡세고 제일 위험하고. 뭐냐 이게. 6봉 뒤진다. 와, 저 쇠 레일이 엄청 미끄럽네. 아, 이 맨손으로 가야 되겠다. 손 시려도. 와, 진짜 한 세 번 정도 죽을 뻔했네. 와, 씨. 아, 다리 힘 풀렸어. 아, 미끄러워가지고 한 세 번 죽을 뻔했어. 아, 6봉. 6봉은 조망은 딱히 없네요. 나무에 가려가지고. 이런 옆에 살짝 조망은 앞에서 봐오던 것들이랑 똑같고. 아, 이쪽이 좋네. 뒤쪽 넘어가야 할 방향. 이쪽이 트이네. 요 뒤쪽이 트이는구먼요. 야, 7봉도 멀다. 야, 8봉하고는 가깝고 7봉은 이렇게 가야 되네. 아, 근데 저기는 위험해 보이진 않아서 괜춘. 한 장 받고 가자. 해가 쨍쨍하게 뜨네. 좋은 징조야. 예감이 3초 전까진 좋았었는데 말입니다. 요 아이는 뭐 하는 계단 아이일까? 요. 넌 좀 동글동글 귀염귀염한 게 내 스타일이구나. 칠봉이. 어, 칠봉도 조망이 없네. 아, 추워 추워 추워. 저기 육봉에서 넘어왔어. 그 다음에 뒤쪽 바다가 뭐야. 팔봉 가면 더 잘 보이겠네. 팔봉도 좀 머네. 요 뒤쪽 이쪽 바다도 잘 보이고. 저기는 아까는 안 보였던 곳. 봉을 옮겨갈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계속 바뀌는 매력이 있네요. 안 보였던 것들이 조금씩 추가되는 맛. 칠성봉에서 마지막 적치봉, 제 8봉 적치봉으로 400m 가깝네? 갑니다. 근데 아까도 그랬지만 400m가 직선 거리를 말하는 것 같아요. 저기 조그만 점이, 저기가 8봉인데 이렇게 내려가는데 400m가 말이 안 되잖아. 마지막 8봉. 마지막 8봉아. 야, 8봉이 저게 8봉이면은 7봉이 저기였는데 저게 8봉이면 400m는 400. 아니야, 화내지 말자. 일단 길을 찾아. 길이
7봉과 8봉 사이에는 봉이 하나 더 있어요. 페이크 봉이. 저기가 8봉이고 7봉 막 올라오는 그 봉은 2봉이거든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봉. 그러면 왜 얘가 8봉이 될 수 없었을까? 얘 서운하겠네. 순서로는 지가 8번째인데 왜 제가 8봉일까? 차라리 쟤를 9봉 시켜주든지. 어? 거참 봉 서운하게. 8봉. 아, 얘는 또 길쭉하게 생겼네. 산행 시작. 3시간 반 만에 8봉까지 찍었네요. 원래는 저기 기대봉까지 갈라 그랬는데 안돼. 해가 지금 주황색으로 이어 지고 있어서. 몇 시야 지금? 일몰 1시간 전이라 기대봉은 안타깝게도 안돼. 거기 갔다 오면 1시간이 더 늘어나서 안돼 안돼 안돼. 가야 돼. 파령산은 8봉까지만. 팔봉에서 그대로 한 칸 더 넘어오면 바로 이 갈림길. 기대봉으로 가느냐 탑재 주차장 방향으로 가느냐. 그러니까 저는 탑재로 갑니다. 기대봉 500... 거리는 멀지 않은데 보니까 시간 한 30분이더라고요. 편도 30분이면 왕복 1시간이고 그러면 한밤중이고. 사실 편도 30분만 해도 어두워져요. 저기 도착하면 이제 어두워져요. 안돼 안돼. 미련이 남지만 안돼. 이거 막 기대봉 갔다 왔으면 여기서 어쩔 뻔했어. 이 어두운 곳에서 어쩔 뻔 봤냐. 좋은 선택이었어. 통화 많이 컸네. 이제 절제도 할 줄 알고. 불과 저번 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내변산에서 또 정신 못 차리고 또 끝까지 일몰 보다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야간 산행 해놓고 일주일 사이에 성장했네. 이 단계에 오르기까지 3년이 걸렸다. 아 근데 여기 이쁘다. 약간 해가 이렇게 지면서 자작나무인가? 첫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첫 파령산, 오랜만에 설산 구경 잘하고 잘 놀다 갑니다. 8개 감사합니다. 바이.